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다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피파로 돌아왔죠. 네, 저번에 제가 이거 2019년 프랑스 여자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 뭐 복수하기 컨텐츠 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저희가 나이지리아에게 졌잖아요. 나이지리아 뭐야 방금 죄송해요. 네, 저희가 나이지리아에게 나이지리아에게 2-0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네, 또 다시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잊어버려가지고 한동안 못했어요.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약간 경기장의 현실처럼 느껴지는 예. 나이지리아와 한국. 네. 한국은 오른쪽이고요.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게 졌지만 또 안 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 위험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들어갔어. 와우. 예, 천천히 패스를 하는 게 좋아. 패스. 경기장을 넓게, 아! 만약에 또 지면, 예, 어쩔 수 없이 저 난이도 하나 낮추는 거예요. 와우. 뭐 저런 크로스. 오케이. 또 패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멀리 보내는, 아, 빼앗기고 말았어요. 위험해요. 와, 잘 걷어냈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방해해버리네요. 이민아 선수입니다. 이민아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갑니다. 아, 빼앗기고 말았어요. 저도 피파가 오랜만이라 좀 어려워요. 지소연 선수 달리고 있습니다. 아, 빼앗겼어요. 네, 골키퍼 받아야죠. 네, 잘했습니다. 김민정 골키퍼 잘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좀 멀리 보내야 돼. 굉장히 아직까진 조용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잘 막았습니다. 김민정의 선방. 대한민국 아직까진 잘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와, 골키퍼 잘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한국. 현재 주장. 오케이. 이민아입니다. 이민아. 아, 막혔어요. 아, 걷어내버리고 막았네요. 걷어내버리네요. 아잉, 자, 얘네들 막아버려. 아, 이거 또 이기지 않고 무승부를 하거나 지면, 그때 저, 난이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골키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뭐야. 와우 잘 막았어요. 나이지리아의 코너킥입니다. 와 잘 막았어요. 위험했어요. 와 진짜 위험했어요. 주장이 어땠어요? 패스를 합니다. 이민아 선수 어땠습니다. 패스를 해야 돼요. 패스를 하면서 아 아깝습니다. 방 계속 시비를 하는 것 때문에. 아 시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높이 찰 수밖에 없어. 시비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골 넣는다. 그냥 이거 고향 냄새 아니에요 그럼. 멀리 보내요. 아예 전반전 끝났습니다. 여전히 0대0이고요. 예, 갈수록 긴장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도 안 나오면 연장전까지 가고, 연장전에서도 뭐 별다른 결과 안 나오면, 네. 연장전에서도 뭐 별다른 결과 안 나오면, 제가 긁기 싫어하는 승부차기를 해야 돼요. 아, 뭐야.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 얼굴이 좀 별로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자, 후반전이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왼쪽. 우리 나이지리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전반전보다 더 재밌는 경기가 되길 아마도 우리 팬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슛! 아 막히네요. 오! 들어왔어요. 골입니다. 네? 뭐 아니에요? 아 오프사이드. 네 오프사이드 굳게 들어왔네요. 아 좀 너무하시네. 아 저건 좀 너무하네. 오케이. 다시 공 얻었어요.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아, 비난하고 마네요. 네, 교체카드 나왔네요. 아, 네, 그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보내요. 멀리 보냈습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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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기서 또 치면 진짜 안 된대. 와! 와! 그게 안 들어가네요. 예스! 나이스! 멀리 보냈습니다. 저 파울 아니야? 아. 저건 제 실수입니다. 죄송.
아, 이게 또 오프사이드. 왜 얘는 또, 아니네, 다른 사람이네. 어, 그 좀 이상하다. 좀 얼굴 수정이 필요한 캐릭터. 지소연 선수. 아니, 캐릭터 아니에요. 진짜, 선수. 잘못 말했어요. 이거 계속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민아 앞으로 가는데요. 크로스. 응? 왜 안 달려가? 점유율은 우리나라 높아요. 어? 오, 쟤네들이 파울했다. 그럴만 하지. 아. 뺏어야 돼요. 앞으로 달려감.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달려가지면 또 빼앗겨 버립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실은 제가 아직 강하게 플레이를 안 하고 있어서, 저건 제가 봐도 진짜 엉망인 크로스인데요. 어, 안 돼. 아, 왜 이렇게 얘는 잘 뺏어? 와, 잘 막았어요.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수비는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뭐 별다른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결과가 안 나오는. 진짜 위험해요. 네, 멀리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골 먹힐 수 있는 위기도 얻었거든요. 아이,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잘 뺏어? 나이지리아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공을 잘 뺏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아, 후반전도 끝났네요. 그럼 연장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갈수록 더 긴장되고 있거든요. 아이고, 선수들 얼굴 좀 수정해야 되네, 진짜. 연장 전반입니다. 네. 양쪽 선수들 서로 불안해하고 있고요. 슛을 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데? 오케이, 좀 살살 저 오프사이드 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아, 막히고 많네요. 대한민국의 첫 코너킥. 아, 기회였는데. 아, 아쉽네. 아, 진짜. 뭐야. 아.
아, 또 빼앗겼어. 아, 나 파울하기 싫은데, 나 파울 한다, 이러면. 아, 진짜. 좀 위기 상황입니다. 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막아야 돼요. 아, 위기가 왔어요. 다행입니다.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걷어내고 맙니다. 네, 위험해가지고요. 제대로 앞을 못 나간 상황입니다. 슛! 아, 막히고 마네요. 좋은 기회였는데. 와. 와, 아쉽네. 아, 이거 막혔어. 하. 막혔어. 자, 이게, 아니, 나 진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 연장 전반도, 네, 무승부로 끝없는 경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연장 후반입니다. 경기의 결과는 여기서 날 겁니다. 여기서 안 나면 진짜. 아, 여기서 경기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네, 에드워즈 엉뚱한 패스로 인해 이미 나는 실수 패스를 하게 됩니다. 네. 어, 이거 고향 냄새다, 진짜, 이거. 와, 이거 고향 냄새 나는데, 진짜? 와. 진짜. 아, 생각만 해도 웃긴. 어. 아, 안 돼! 아, 어, 막아가 났어요. 어, 에디. 어, 공 어디에 대요? 공 어디에 대요? 아! 이거 파울 아니야? 걸었잖아. 아, 역시, 주심 이상해. 요즘 주심도 이상해요. 요즘 주심도 이상해요. 아. 와. 와, 다행이다. 어! 골키퍼의 선방. 와우. 와, 진짜 위험했어요. 다행이다. 와, 진짜 아, 이거 골이 안 들어가네. 이거 진짜 갑분싸. 왜 점프를 안 해? 나 점프 버튼 누르고 있었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승부차기로 갔네. 승부차기에서 잘합시다. 아, 이게 이거 잘 박아야 돼요. 왠지 이쪽 갔거든. 오케이! 이제 막아냈어요. 막아냈어요. 살짝 있죠? 그리고 좀 높, 아, 잠깐, 이거 너무 높아! 아, 안 돼! 아, 안 돼. 얘는 넣었어. 아, 한 이쯤? 예스! 어, 한 이쯤. 아! 와. 아, 이민아 선수네? 그러면. 예? 예! 왠지 잘 막아야 돼. 왠지 잘 막아야 돼. 왠지 이쪽, 왠지 오른쪽 같아, 오른쪽. 오른쪽. 아! 와, 열받네. 와.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힘이 나! 예! 나왔어요?
진짜 어디로 가야 되지? 예! 예스! 예, 여기에 운명이 달려있어요. 이 골을 넣으면 대한민국이 승리입니다. 이 골을 넣으면 대한민국이 승리.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대한민국이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예!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 이 골 다시 보기입니다. 약하게 짰는데 골키퍼가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어려워하는 난이던데 안 막았네. 예! 와, 이거 대한민국의 승리로 네, 복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아, 오늘 경기 재밌었네. 아.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나이지리아전을 또 했습니다. 이번엔 와 승부차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제발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봐요.